레오야, 레오는 내가 좋아, 푸딩이가 좋아? 당연히 내 아들, 푸딩이지. 푸딩이가 좋다고? 그러면 푸딩이가 좋아, 간식이 좋아? 그걸 질문이라고 해? 당연히 간식이지. 엄마? 그럼 어떤 간식이 좋아? 그것을 알려드림, 김집사입니다. 과연 고양이들은 간식 두 개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? 이건 당연히 이거 아니야? 햄살이 한 표. 햄살이? 당연한 말씀. 이것만큼 맛있는 건 없다고. 나도 캔간식. 레오야, 간식. 어디가? 다 똑같은 간식인데 너무하네. 이번엔 여기 숨겼나? 야래 야래. 너도 캔살이야? 응, 너무 맛있어. 아마 다 이거 버릴걸? 아니야, 어떤 거 먹을까? 너도 캔살이야? 뭐가 더 있었어? 이건 남사면이지! 먹은? 역시 이 냄새였어! 바로 갈래, 바로. 간식은 갱간식이지! 7마리 고양이들은 만장일치로 캔을 선택했습니다. 그렇다면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캔과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캔님이 같이 있다면? 어떤 거 같아? 손수를 해야 할래? 내 취향은 같다! 캔님이다! 여긴 천국인가? 역시 캔님 맛있어. 하나만 먹어야 하는 건가? 와우! 우와, 너무 맛있어. 기분이 너무 좋아. 다 먹었어? 캔입 있어. 난 이게 더 좋아. 아우, 양고지 먹는 거. 배고팠어? 나는 이거 먹을래. 너 웬일로 캔입을 안 좋아하지? 이건 캔입이랑 캔입이야. 어, 저것은 아까 맛있었던 거. 아. 어? 고민 중? 어떻게 몰라. 둘 다 맛있는데 나도 모르겠다. 간식. 고양이마다 좋아하는 게 각자 달랐습니다. 캔을 선택한 고양이도 있고 캔닙을 선택한 고양이도 있었습니다. 모든 고양이가 캔닙을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럼 전부 캔닙만 좋아할 줄 알았어? 오늘의 결론, 고양이도 취향을 탄다. 아니, 당연한 거.